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전북선호회 신년 할례 예배가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예장 합동 전북선호회장 이상균 목사는 2019년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며 전북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주의 종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신년 할례 예배도 연합회 임원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최임곤 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특별히 침체된 전북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